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고구마, 오늘의 프로롤러는 달리,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티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 브롤러가 우리 팀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스킬 쪽에 접근하고 있는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미타 공격으로 얻고 부활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꺼낸 공을 공격해서 없앴고 지금 칼과 공격을 해봅니다. 상대 미코가 숨어있다가 나와서 바로 공격을 받고 먹고 지금 상대 미코 정리됐습니다. 네. 사가 진영으로 와서 우리 팀 상대를 금고를 체력을 3% 피해를 입혔습니다. 데미지 많이 입혀서 상대 칼 공격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타가 2시까지 넘어오는 거를 공격을 했고 상대팀 미코가 공고를 71%까지 입혔습니다. 오사 브롤러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대 미타가 꺼낸 곰이 우리 금고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남은 체력, 곰 남은 체력 300으로 곰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체력은 50대50 정도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서 상대의 데미지를 많이 입혔고 입고가 데미지를 교환해서 지금 데미지는 상자 금고 체력은 54대51로 지금 3% 유리한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5초 남았습니다.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